안녕하십니까. 올드피드의 노페이스입니다. 오늘은 동물들의 특이한 습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동물은 흡혈박쥐입니다. 흡혈박쥐는 소나 말과 같은 가축들이 자고 있을 때 본래 달라붙어 날카로운 이빨로 상처를 내고 혀로 피를 쪽쪽 빨아먹는 동물입니다. 하지만 흡혈박쥐에게 피를 빨리게 되는 동물은 대부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. 물리게 되면 광견병이나 역병에 감염되고 병원균이나 기생충에 감염되기도 한답니다. 우리가 흔히 남을 속여 먹거나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박쥐 같은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그 말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. 야생동물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대부분 사냥에 성공하지 못해 끼니를 때우지 못하고 배를 굶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이때 배불리 식사를 하고 온 다른 흡혈박쥐가 피를 통해 동료들을 먹인다고 합니다. 흔히 새들이 새끼를 위해 먹이를 토하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동료를 위해 먹이를 토하는 행위는 흔치 않습니다. 흡혈박쥐의 이런 습성은 다음에는 자신도 상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우리나라 품앗이처럼 말이죠. 두 번째 주인공은 두 갈래 꼬리 드롱고입니다. 두 갈래 꼬리 드롱고는 평소 사막의 파수꾼 귀염둥이 미어캣과 아주 사이좋게 지냅니다. 사자가 나타났다. 사자가 나타났어. 미어캣 어서 피해. 드롱고 진짜야? 빨리 피해야겠다. 드롱고 정말 고마워. 이렇게 두 갈래 꼬리 드롱고는 미어캣에게 위험을 알려주며 서로 친한 관계를 유지합니다. 하지만 미어캣이 딱정벌레나 애벌레 같은 맛있는 먹이를 발견하고 먹으려고 하면 두 갈래 꼬리 드롱고는 미어캣에게 거짓말을 합니다. 사자가 나타났다. 사자가 또 나타났어. 미어캣 어서 피해. 드롱고가 위험하다고 하네. 먹이는 좀 아깝지만 빨리 도망가야겠다. 이때를 위해 믿음을 쌓아두었지. 내가 다 먹어야지. 이제 사자가 없어졌겠지? 드롱고야. 여기 딱정벌레랑 애벌레들 그새 다 어디 갔니? 그거? 아까 사자가 다 먹어버렸어. 뭐? 사자가 딱정벌레랑 애벌레를 먹었다고?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? 야, 쟤 들은 거 좀 이상하지 않냐? 많이 수상한데? 그래도 어떻게 평소에 우리를 도와주잖아. 제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믿지 않고 있다가 진짜 사자가 오면 어떡해? 이렇게 두 갈래 꼬리 드롱고와 미어캣은 어쩔 수 없이 공생관계를 이어갑니다. 지금까지 올드피드의 노페이스였습니다. 영상이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